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오늘은 풍경수채화에서 거친질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친질감을 가지고 있는 풍경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무 기둥, 바위, 그리고 풀입니다. 이세 가지는 갈필법으로 표현을 하면 좋아요. 그럼 갈필법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붓은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둥근 붓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사선붓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작붓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대부분 둥근 붓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시작은 둥근 붓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물을 붓털에 적셔 주신 다음에 파란색 아무거나 옮겨 오시고요. 파란색과 갈색을 5대5 비율 정도로 섞어 보겠습니다. 네, 나무 기둥이니까 살짝 더 브라운 쪽에 치우치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골고루 물감을 묻혀주세요. 자, 갈필법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종이 자체를 굴곡이 있는 중목이나 황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종이가 없다 하시면은 붓을 조금 거친, 이렇게 붓 모를 만져봤을 때좀 거칠거칠하고 탄력이 굉장히 세다 싶은 붓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또 그다음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 아트스퀘어 중목 300g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감의 양은 중간 정도로 해서 칠해보겠습니다. 자, 붓을 처음에 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붓의 측면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눕혀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거친 느낌이 나오죠. 종이 질감 그대로가 비쳐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거친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빗이 왼쪽으로 오게 할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해서 한번더 해줄게요. 풍경수채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전체적으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게 했죠? 자, 이제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조금 더 외곽을 만져줍니다. 이때는 진하게 하면 안 돼요. 뭔가를 제가 만져준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일단 너무 진하지 않게, 색이 진하게 나오지 않게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그어보세요. 거의 안 나오죠? 이런 느낌으로 덧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로도 칠하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 주면서 완성하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세요. 너무 희끗희끗한 곳이 많이 보이면은 오히려 더 나무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약간 더 붉은색 기운이 감도는 진한 고동색을 만들어서 역시나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신 다음에 한톤더 어둡게 해서 추가 묘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죠? 거의 안 나와요. 요런 터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이런 터치입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옆에 낙서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외곽을 이렇게 깨끗이 아무것도 없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옆에 이 터치가 잘 나오고 있나 확인을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너무 안 나오면은 물을 붓끝에만 살짝 묻혀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쭉 밑에서 위로 한 번에 그었죠.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터치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초보 분이시라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이제 더 나무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지를 그려볼게요. 자, 고동색을 만들어서 가지를 그을 때는 반대예요. 우리가 몸통 그릴 때는 이렇게 눕혔죠, 붓을. 측면이 다 보이게. 그런데 가지를 그릴 때는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가면서 힘 주고 쓱갈땐 빼고 멈췄을 때또 지그시 가만히 있다가 또쓱 가고 또 가만히 있다가 쓱 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더욱더 가지처럼 그리실 수 있어요. 다시 제가 해볼게요. 지그시 가만히 있다가 쓱 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장가지의 특징은 어때요? 뻗으면 뻗을수록 점점 가늘어지죠. 물론 아주 가끔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 기둥 질감 표현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엔 바위입니다. 바위는 역시나 무채색을 만드시는데
푸른색 기운이 더 많이 감돌 수 있게 이런 느낌을 해주세요. 자, 우리 나무 이렇게 눕혔었죠? 바위도 엄청 쉽게 시작을 해볼 거예요. 바위는 대부분 바위를 딱 생각하면은 세모네모 동그라미 중에 그래도 동그라미에서 네모 정도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동그라미를 그렸다가 그다음에 바닥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일자를 그어줄게요. 이렇게 뾰족해서 바닥면과 닿지 않으면, 붙는 면이 없으면 돌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또 어딘가에 바닥과 딱 닿는 면에서 안착이 되겠죠. 때문에 바닥과 붙는 면이 있어야 되니까 자, 붓 이렇게 눕혀서 여기가 붙는 면, 돌과 바닥면 내가 그린 거의 사이를 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방향을 어디서 올게 할까요? 저는 보통 왼쪽 위에서 이렇게 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왼쪽 위에서 오니까 오른쪽 밑이 어두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스펀지에 또 물을 흡수를 시키세요. 자, 정리할 때는 항상 물의 양을 적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바위를 외곽을 어떻게 할 건지 튀어나온 부분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메꿔주세요. 일자선으로, 짧은 일자선으로 임의로 메꿔주셔도 돼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밝은 면, 어두운 면 지금 두 면으로만 나눠졌는데 붓을 눕혀서, 우리 넓은 면적 그릴 때는 항상 붓을 눕혔죠? 이렇게 눕혀서 중간 톤 있는 부분 한번더 해줄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거친 느낌. 자,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색이 반 정도밖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어때요? 어두운 면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어두운 면은 다시 그리면 됩니다. 자, 무채색, 갈색과 파란색 섞어서 만드시는데 파란색 기운이 조금 더 감돌게 이렇게 만드시고 붓을 역시나 눕혀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 강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라데이션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붓에 물감을 묻히실 때이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묻히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한 번에 해주시면은 이 경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세번 이상 해주세요. 자, 여기 제일 진한 부분 했으면 붓을 물에 한번 묻히셔서 물기 빼주시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어두운 부분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자, 물한번더 빼서 또물한번더 빼서 또더 빼서 항상 꺾이는 부분이 조금씩 더 강조가 돼야지 톡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꺾이는 면을 정하신 다음에 그 꺾이는 경계를 조금 더 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조금 더 이런 갈피해법 느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더욱더 바위 같은 느낌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기 기법을 하면 훨씬 더 바위같이 보이거든요. 물을 살짝 묻혀줘야 돼요. 뿌리기 기법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휴지나 종이 아무거나 괜찮은데요. 내가 번지면 안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휴지나 종이로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기 기법으로 붓을 크로스해서 뿌려주세요. 이 정도 하고 치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바위 같은 느낌을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항상 외곽의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강조됐다가 풀어줬다가 또 강조했다가 풀어줬다가. 마지막에는 꼭 테두리, 외곽을 다듬는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진행해 주시고요. 바닥면과 붙는 면은 항상 진해요. 서로 이렇게 지우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점점점점 바닥면과 붙을수록 제일 진해져요. 빛을 서로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제일 진해지거든요. 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그림도 굉장히 쉬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에 파란색을 섞어서 밑으로 갈수록 조금 진한 초록색이 되게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역시나 처음에는 물감 많이 만드셔서 붓을 눕혀주세요.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자, 왔다 갔다
한번더 묻혀서 왔다 갔다. 자,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그릴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 다 칠했고 조금 더 진한 초록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밑에 진하게 할 부분 왔다 갔다 반 정도만 이렇게 쓱쓱쓱 하시고 붓을 한번 헹궈주시고 자, 중간 톤 만들어야 되니까 노란색만 조금 더 섞어줄게요. 그다음에 맨 위에 여기 10% 정도만 남겨두고 중간 톤이 침범을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말려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물소털 브러쉬를 사용해서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 밝은 면보다 아주 살짝 어두운 초록색, 파란색이 조금 더 가미되게 이런 색을 만들어주시고요. 제 납작부 처음 써보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종이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밑에 지그시 눌렀다가 위로 빠르게 삐치게 이렇게 둥근 붓으로 하셔도 되는데 둥근 붓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되긴 되는데 조금 더 느낌이 안 살죠? 물을 완전 빼고 붓을 이렇게 붓털 있는 데를 눌러서 밑에서 위로 해도 이런 느낌은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 강도가 이 물소털이 훨씬 더 거친 느낌이 살기 때문에 저는 이 붓을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굳이 둥근 붓처럼 붓을 누르지 않아도,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중간부터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색이 올라가도 되겠나. 밑에 있는 색보다 한 단계 어둡게 해야지 위에 이 터치들이 보이겠죠? 색을 보니까 맨 위에 부분부터 해도 될것 같아요. 밑에서 위로 빠르게. 자, 이 정도 하면은 초보분들은 재밌어서 흥분하시거든요? 흥분하지 말고 잠깐 쉬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다음에 다시 시작. 하시다가 또 진정하시고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조금 더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터치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다음에 한번더 파란색만 묻혀서 밑에 부분 해줄게요. 중간 부분도 조금씩 침범을 해야지 더 밀도 있게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중간도 조금씩 조금씩 침범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 풀밭을 싹 쓸었을 때그 약간의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은 표현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채화에서 거친 질감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배워보았는데요. 나무 기둥, 그리고 바위, 풀 그리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거친 질감 표현하실 때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종이를 준목이나 황목, 약간 텍스처가 있는 종이를 선택하셔라.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붓 선택입니다. 붓을 조금 탱글하고 물소털이나 이런 거친 털을 가진 붓을 사용해서 그리시면 더욱더 질감 표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납작붓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둥근 붓을 쓰셔도 되는데 둥근 붓 쓰실 때 이렇게 붓 가운데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쓰셔도 괜찮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둥근 붓으로 한 거죠. 그래서 효과는 확실히 거친 붓이 좋긴 하다라는 것까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